10집의 초인종을 누르면 내 집은 혼자 살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곳이 제가 사는 7평 원룸인데요. 회사를 다니면서 1년 전부터 독립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기준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0.1%로 집계됐는데요. 지속적인 고령화 때문에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연령대, 70대 이상으로 드러났고요. 그 다음으로는 60대와 50대가 뒤를 이었다고 해요. 20대 청년 1인 가구 비중은 5년 만에 3.5%포인트나 늘면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빠르게 늘어났어요. 우리 사회에서 1인 가구가 늘어난 만큼 홀로 사는 분들이 자주 마주칠 현실. 갑작스러운 화장실 고장이나 당황하기 쉬운 전등 교체 등의 어려움이 있겠죠. 녹록치 않은 주거 환경을 견디며 살고 있는 서울시 거주 1인 임차 가구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주택관리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거복지센터의 집수리 전문가가 신속하게 1인 가구를 방문해서 주택관리 문제를 살펴보는데요.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요청 시 여성 집수리 기사 파견도 가능하다고 해요. 연 1회 최대 50만 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중위소득 120% 미만인 분들에겐 재료비에서부터 설치비까지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더라도 비용의 50%까지는 서울시가 지원해요. 블라인드 설치나 전기용품 교체 등 급할 때 주거 관련 단순 생활불편 해소가 가능한 신속 생활불편 처리 서비스도 있고요. 소규모 집수리가 필요한 경우 관내 집수리 업체와 연계해서 집수리를 지원하는 홈케어 서비스, 정리정돈과 청소를 지원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클린케어 서비스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120으로 전화하시거나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필요한 서비스 꼼꼼히 살펴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넷플릭스가 국내 진출 5년 만에 구독료 인상에 나섰습니다. 넷플릭스가 가격을 올린 건 지난 2016년 1월 한국 시장 진출 이후 처음인데요. 두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스탠다드 요금제는 월 12,000원에서 13,500원으로, 네 명이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요금제는 월 14,500원에서 17,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기본 베이직 요금제는 월 9,500원인 기존 가격을 유지하지만요. 스탠다드와 프리미엄 요금제는 각각 12.5%와 17.2%가 인상된 거예요. 인상된 가격은 신규 가입자부터 우선 적용됩니다. 기존 이용자들도 돌아오는 구독료 청구일 이후 새로운 요금제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 소식을 접한 국내 이용자들의 불만의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구독료 인상이 너무 갑작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경쟁 OTT에 비해 너무 비싸졌기 때문이죠. 실제로 넷플릭스의 경쟁사인 디즈니 플러스는 월 9,900원, 애플 TV 플러스는 월 6,500원, 넷플릭스보다 더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최근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여전히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소비자들의 반발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망 사용료가 국민에게 전가되네, 다른 OTT로 가야겠다, 오히려 내려야 하는 거 아니야? 등의 반응을 보였어요. 한편 넷플릭스 관계자는 망 사용료와 이용요금 인상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투자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고생하셨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